우리 부산카는 가입자 수 1위 인터넷 렌탈 대리점 아정당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진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간만에 제가 매물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부산점에서 촬영 중이고요. 부산카는 수원점 부산 본점 이렇게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은 부산점 수원점 아무데나 방문해 주시면 되고 월화수목 금토일 다 영업 중입니다. 그리고 전국 경매대행 그리고 구매대행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 번호나 또는 댓글에 사이트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매물 영상이고요. 여러분들께서 경매장 콘텐츠 그리고 아니면 뭐 정보성 콘텐츠 이런 거 진행하니까 매물 영상 좀 올려라, 나는 매물 영상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올리느냐 해가지고 오늘 꿀매물로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아시지 않습니까? 지질 끄질 않습니다 여러분. 저 뭐 슬래퍼입니까 지질 크게. 자, 보시면은 노차량입니다. 오늘 BMW 320D 차량 제가 들고 나왔고요. 요거 시원하게 금액부터 까고 시작할게요. 얼마냐면 1290만원입니다 보통 시세 평균 자체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까? 한 1400에서 500 정도. 맞습니다. 이 차량이 지금 15년식의 10만 킬로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 보통 한 14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이거 1290만 원에 판매 중이고요. 800만 원대도 봤습니다. 아, 800만 원도 있겠죠. 뭐 연식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사고가 있다거나 뭐 키로수가 많다거나 더 저렴한 것도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 매물이다. 왜냐면 금액 대비해서 뭐 사고라든지 키로수라든지 요런 것들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게 요 차량이기 때문에 요 차량으로 오늘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침수차가 아닌가 걱정하시던데 항상 여름만 되면 장마 시즌 되면 침수차 걱정하시는데 뭐 여기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저도 안 들어가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계약서상에 이렇게 서명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실 필요 없이 오시면 자신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320D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가성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이 제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129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290만원이면 중고차 시장에 가면 어떤 거를 살 수 있을까요? 비슷한 급에서 아반떼입니다. 아반떼. 보통 아반떼 AD를 1200만원, 1300만원, 1400만원 정도 주고 사거든요. 그게 뭐 연식이 이것보다 조금 더 좋고 키로수가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만약에 눈앞에 이 차량이랑 아반떼 AD랑 두 개 갖다 놓고 둘 중에 한 개 공짜로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뭘 가지시겠습니까? 내 양심에 손을 걸고 뭘 가지시겠... 나는 현대 아반떼 손 들어주십시오. 나는 BMW 320D 손 내리십시오. 거짓말 치지 마. 여러분들이 다 요구하실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회장 손자의 손자도 아마 320D 선택하실 거예요. 아, 농담입니다. 현대 사랑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요 차량을 선택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면 속에는 수입차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보통 수입차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벤츠, BMW, 아우디 이렇게 떠올리는데 그 중에 한 개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개를 내가 중고차로 문제없는 거를 1000만원대에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바로 핵심이 이거예요. 이거 여기 보시면 BMW 마크 찬란하지 않습니까? 찬란하지.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연비입니다. 연비. 연비가 몇 킬로 나온 줄 아십니까? 몇 킬로 나온 줄 아세요? 경수님. 고속도로는 19, 20까지도 간다고 들었고 20이 넘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낮춰자 하면 16 정도 네, 나오고 하이브리드 차량 아닙니다. 경유입니다. 디젤인데 그럼 또 디젤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 수리비 폭탄 아닌가요? 10만 킬로 넣으면 폐차장에 넣어야지. 넣지 말고 져주세요 여러분들. 수리비 그리고 보험비 이게 두 번째 장점입니다. 안 비싸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타보신 분들, 진짜 내가 이 차량을 소유했던 분들, 친구 차라서 옆에 타신 분들 말고 진짜 내가 소유했던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저기! 저 한번 비춰주세요. 저분 부산카 이남경 팀장님이신데 320D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죠? 네.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연비가 거의 뭐 이제 고속도로 달리면 과장 없이 과장 없이 진짜 과장 없이 네. 고속도로 달려서 내가 좀 페달 좀 밟는다 네. 하면 한 24에서 25. 아, 약간 과장 못한 것 같아. 진짜 과장 없이, 과장 없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속도로 가면 한 20 초반 정도 나오고 20에서 21 정도. 16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네요, 그러면? 시내 주행할 때는 그 정도 나오거나 저는 일단 그것보다 좀 안 나오거든요. 아, 네. 운전은 워낙 험하게 저는 약간 좀 과격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수리비나 보험비는 어때요? 320D가 진짜 명창게 일단 제가 지금 수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잘 들어봐가지고. 아 평생 안 할 거예요. 아 그냥 할 건데 네. 당연히 국산차보다는 비싼데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두 배 세 배 이런 건 아니고 아 그 정도는 아니고 어 아니고 네, 그 정도 절대 아니고. 보험비는요? 보험비는 아무래도 조금은 비싸지만 그래도 막 어마어마하게 비싸진 않다. 뭐야 다 뭉뚱거렸어요.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험비가 국산차로 했을 때 한 50만 원이 나왔다 하면 저처럼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또 나오지 막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게 차가 아니고 그리고 수리비도 불과 한 4년, 5년 전만 해도 무조건 정품 부품을 다 썼었어요. 그러면 엄청 비쌉니다. 그건 지금도 비싸요. 근데 요새는 OEM 제품이라 해가지고 엄청 많이 나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싸제품이죠, 싸제품. 근데 싸제품이라고 안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알아본 바로 굉장히 저렴해져서 요새는 수리비 부담도 많이 줄었어요. 1점 몇 배 뭐 이 정도 나오니까 내가 맨날 수리할 것도 아니고 수리할 때 살짝만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유튜브 보고 몰라요? 시간 내주셔서 아 괜찮습니다. 아정다? 뭐 처음 들어보는데 뭐 인터넷 설치하고 돈 주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저희가 인터넷뿐만 아니라 정수기 정수기도 설치하면 돈 줘요? 네 인터넷은 47만원 정수기는 30만원까지 최대 지원 가능합니다. 오 그럼 두 개만 해도 77만원이네요? 네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뭐 CCTV 공기청정기 와 그럼 그거 할 때마다 계속 돈 줘요? 네 할 때마다 다 드립니다. 그러면 렌탈료가 많이 비싼 거 아닙니까? 제휴카드 할인하시면 월 0원에도 가능하세요. 와 이 대표 꿀갱이네 이거. 대표가 없으니까 우리끼리 말로 하는 건데 이 대표가 이 대가리 총 맞은 거 아니에요? 계약합시다 그러면 대표님 불러오시면 제가 계약서 바로 쓸게요. 제가 아정당 대표 김민수입니다. 자 그리고 3시리즈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제가 5시리즈를 소유했던 적이 있었는데 5시리즈 타다가도 3시리즈 타면은 퍼포먼스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 BMW사에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3시리즈랑 5시리즈를 비슷하게 내면서 차별점을 준 게 바로 그거예요. 야수의 심장, 즉 형님의 심장을 달고 태어난 애입니다. 얘가 굉장히 건방지네 얘가. 근데 최고가 어떻습니까? 최고가 작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체구가 작기 때문에 이 심장하고 이 근육은 엄청 이만큼 큰데 체구가 작으니까 날아다닙니다. 도로 위에서 날아다녀요. 근데 연비가 좋아. 끝났지 뭐. 여러분들 C클래스랑 아반떼랑 3시리즈랑 비교를 많이 하셨던데 귀마가 이거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C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이것보다 조건 자체가 안 좋고 또 금액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 정도를 들고 수입차를 찾으실 때 처음에 입문용으로 하기 좋은 차가 3시리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여성분들이 처음에 수입차 입문하실 때 3시리즈로 많이 입문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문하셨죠? 당연하죠. 만족하십니까?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자 실내 보시면 일단 디스플레이가 좀 작은 게 보이시고요. 요거를 아셔야 돼요. 요 계기판이 아날로그입니다. 이 3시리즈는 계기판이 디지털 계기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5시리즈는 13년식 이후로부터는 디지털 계기판이 나오는데 3시리즈는 나오지를 않아요. 4시리즈도 마찬가지로 안 나와요. 그거는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어봉. 자 기어봉 보시면 좀 큼지막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 좀 작네요. 뒷좌석 보시면 좁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면 공간 활용도는 우리나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현대 아반떼 이거 공간 활용도가 엄청 좋은 차입니다. 요거는 사실 뒷좌석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요게 좀 제일 큰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79입니다. 179 한번 타보면 요 정도입니다. 못할 정도는 아닌데 조금 비좁은 감이 있다. 만약에 이거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라고 하면 꽉 채워 타면은 조금 답답한 감이 없잖아 있는 느낌? 정도지만 그래도 난 BMW 타는데 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디젤 차량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데도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는 320D 차량은 아주 인기가 많아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우리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바로 담배라고 하더라고요. 담배마냥 중고차에서는 320D가 많이 팔리고 들어오고 합니다. 수입차에서 제일 잘 팔리고 제일 잘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금액대도 금액대인데 장단점이 확실한 애니까 그만큼 수요층이 두터운 거죠. 거부감이 없어요. 320D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M4는 모르는 사람 있잖아. 내가 저번에 M4 찍었지 않습니까? 아직 있습니다 M4. 네. 여러분 M4 타지 마세요. 저는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M4 한 대 살 바에 320D 세 대 사서 친구 두 대 주고 저 한 대 타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눈물 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320D 꿀매물 차량 한번 소개시켜드려 봤고요. 1,000만 원 초반대에서 수입차를 타라고 한다면 저조차 사실은 C클래스보다는 3시리즈 아우디 A4보다는 3시리즈 무조건 갈 것 같고 장점이 너무나도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드림카로 뽑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가격대가 많이 내려와서 드림카라는 호칭 자체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장점 있는 꿀매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반떼나 이에 맞는 준중형 차량을 고려 중이셨다면 로맨물 어떠실까 해서 오늘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경매대행, 구매대행, 꿀매물, 재밌는 짧은 영상 쇼츠, 그리고 자동차 관련 정보성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